자,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내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마지막이다 아시잖아요, 대체로.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아는 분들이 좀과 남다르게 뭔가를 하세요.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시고 또한 중요한 말씀을 또 마무리하시잖아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도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이러시더라고요. 장로님 보고 이서방 고맙다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가장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하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또한 마지막으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잡혀가시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서 유월절 만찬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구절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롯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제정하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오는 그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인데요. 그 나오게 된 그 과정을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내보내지 않자 드디어 열 번째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첫 것의 죽음을 가져오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표를 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하죠. 그러면은 그 집은 그 집의 장자는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이라는 건 하는데 유월은 5월, 6월, 7월이 아니라 월 넘을 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다. 그 피를 바른. 자, 물설주라 하면은 우리가 문이 있으면은 문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죠. 그것이 좌우로 세워진 것은 설주고 위에 있는 것은 인방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에는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가리라. 예,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산월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에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예, 그리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자,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죠. 그래서 그걸 안 넣고 그냥 단단하게 얇게 빵을 만들어요. 그것을 무교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일주간을 지키는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지키는 유월절,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자, 17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자, 17절에 보시면은 무교절 첫날이라고 합니다. 자, 유월절 다음 날부터 1주간이 무교절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단어를 섞었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이라는 것은 유월절 첫날 뭐 같이 쓰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지켜야 되는 거고요. 들어왔는데 이 제자들은 자,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음식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안 하셨던 거죠. 자, 이것은 비밀을 지킨 거예요. 미리 얘기를 안 하신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자, 우리가 어느 집에 가서 어떻게 음식을 준비해라고 얘기를 미리 해놓으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간을, 너무나 귀중한 이 시간, 다시는 오지 않는 이 지상에서의 이 마지막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내고 싶었던 거죠. 누구하고? 제자들하고. 예, 그래서 비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름을 얘기를 안 하는데 전승에 의하면은 예, 마가라고 합니다. 예, 마가는 좀 부자였어요. 넓은 집에 되게 예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쫓는 그런 예, 추종자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유월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물 때, 해가 질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자,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자, 유월절 만찬은 이렇게 해질 때부터 한밤중이 되기 전까지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어요. 이 앉으셨다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이 비스듬히 앉아 있어요.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 이제 우리처럼 똑바로 앉아가지고 드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관습 위에 이렇게 중요한 무슨 일일 때는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시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지 않는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자, 만약에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요. 그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루가 될 것이며 얼마나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겠습니까? 자, 오늘 하루 가장 소중한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 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을 예고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이 마지막인 것을 아시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면서 담담하게 한마디 하시는데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자, 누가 판다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 중에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모두가 다 대상이 되죠. 깜짝 놀라죠. 내가? 아니 내가? 내가 예수님을 판다고? 세상에 생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을 청천벽력 같은 그 말씀을 예 듣고 이 제자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유다가 나를 팔 것을 그리고 내일 내가 십자가에 처형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지만 그 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하시는 걸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22절로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근심해서 묻습니다. 주여 설마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자,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빵을 드셨어요. 빵을 뜯어서 드시면서 이렇게 과일로 만든 소스가 넓적한 그릇에 있죠. 그래서 거기에 빵을 넣어가지고 그걸 찍어 드십니다. 찍어 먹을 때 이 손이 그릇에 들어가잖아요. 여기에서 손을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빵을 먹을 때 그 소스 큰 그릇에 이거를 넣는 이 장면. 자, 그러면은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이 다 똑같이 넣죠, 그죠? 그러니까 딱히 유다라고 아직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넌지시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유다는 마음이 어떨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성령의 사람이면 마음이 찔리겠죠. 어떻게 알지? 막 찔려야 될 텐데 과연 어떨까요? 자, 2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야 비참한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자녀한테 이런 얘기 하십니까? 최고의 악담이죠. 저는 뭐 이런 얘기는 안 들었지만 잘못 태어났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쯧쯧. 여자로 잘못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자기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얘가 왜 태어났는가 싶어서 좀 죽었으면 해가지고 엎어놨대요. 숨쉬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근데 그 엄마가 종종 노래처럼 말씀하신대요. 아이고, 네가 안 태어났으면 뭐 이렇게. 그 말을 듣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 정도로 이제 비참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자, 이거는 이 말 듣고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되게 강한 자극이 되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꿈찔하죠. 그리고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유다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25절 우리 보시면은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자기 아니래요. 근데 자, 이 유다가 랍비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22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주여. 높임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구원자로 오신 분인 걸 주여 하고 그렇게 존귀한 대접을 하는데 유다는 랍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현인을 가르켜 랍비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하여 방해하기 위하여 몰려다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렇게 동고동락했던 유다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그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찔려야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죠. 뻔뻔하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찔려야 되는데 나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너가 말하였도다.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접 대놓고. 이렇게 유다한테 너야. 네가 말했잖아. 너가 그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듣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유다인지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은 유다가 평소에 돈계를 맡아서 관리를 했고 굉장히 신실해 보였거든요.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는 감히 상상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뻔뻔하게 나는 아니지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사탄이 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진실을 인정할지 모르는 이런 악한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죠.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가축에 불로 지지면은 불로 지진 그 인두가 단 그 살갗은 어떻게 돼요? 불에 타서 딱딱하죠. 그렇게 딱딱한 부분은 아무리 찌르거나 아무리 만져도 자극이 없어요. 그거를 화인 맞았다고 하는데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이 딱딱한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이 가죽처럼 불에 타버린 가죽처럼 양심이 어떤 자극을 받아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참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어떤 게 진리인지 예, 이것에 대한 분별을 하지 않는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굉장히 악한 거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유다의 모습이 그런 거죠.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렸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제 사람의 영적인 진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가 진단을 할 때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그 상대가 어떤 이제 허물과 잘못을 했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이거 왜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물을 때 성령의 사람은 주님과 가까이 늘 교제하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진실한 성도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제가 이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요. 요 부분은 내가 참 잘못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사단의 지배 아래서 이 마음이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만 쏙 빠져나가려고 그 자리에서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안 그랬는데 아까 누가 그랬던가 슬쩍 남한테 전가를 하거나 합리화를 하거나 변명을 하면서 자기가 분명히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아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이분은 영적으로 이렇게 신실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습관이 있는가를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가끔씩 그렇게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 뭐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무서운 아버지가 와서 너 왜 이렇게 써? 이러면은 이거 제가 했어요. 그러면은 막 다리 몽댕이가 부러질 대로 작살이 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나는 모르는데요. 내가 안 그랬는데요. 이러면 그 순간은 해방되죠. 모면하죠. 그래서 그 순간 그 어려운 때를 살짝 모면했던 그 학습이 기억이 되니까 모든 상황에서 이거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정직을 말하기를 원하고 참을 말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을 우리의 성령께서는 원하는데 과거의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혼날까 봐 쏙 빠지려고 하고 제가 안 그랬는데 그거 잠깐 아까 그렇게 있었던데 뭐가 어떤데요?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룟 유다는 배반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나는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유다처럼 이제 예수님 육체로 가시지 않으니까 뭐 돈 받고 예수님을 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쫓아간 적은 없는지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 순간 예수님은 아무런 나한테 존재 가치가 없어. 예수님 생각도 안 나요. 돈이 최고야.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길이 내가 애쓰고 내가 힘들어서 살아가는 이것밖에 눈에 안 보여요. 그 일에 예수님이 관여하고 섭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물질만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간 적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만 신실한 척하면서 속인 이 마음이 세상에 빠져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우리가 섬길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다 같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겉으로 신실한 척하는 사람의 속아 넘어가는 우리의 우둔한 영성을 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닌지 또한 그러한 사람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살피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만찬이 제정이 됩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는 성찬식이 시작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유월절 만찬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성찬식, 성만찬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자, 26절로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이제 빵이죠. 그걸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떡은 내 몸이라 합니다. 자,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서 이 몸이 찢길 것입니다. 이 몸이 찢기울 그 몸을 이 떡이 상징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떡은 내 몸이라 몸으로 상징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는 예식 이후에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는 예식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모두에게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 잔을 마셔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2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를 보시면은 이 피는 왜 우리가 마셔야 되는가? 뭘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우리 예수님의 피예요.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고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으면 그 믿는 자의 죄는 사함받잖아요. 그것을 위하여 이것을 마시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 뒤에 하시는데요.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것을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면서 그 새 언약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서는 옛 언약으로 이제 새 언약이 있으니까 구약의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조상들의 아브라함에게 뭐 야곱에게 모세에게 부르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과 백성 간에 하는 약속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많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고요. 언약을 할 때 제사를 지낼 때 위에 올리는 제물이 짐승의 피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언약들은 많은 짐승을 매번 이제 죽이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가 어린 양이 되는 거죠. 본인의 몸이 제물이 돼서 친히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백성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새로운 약속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피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으리라.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온 인류의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그 죄인을 대신하여 내가 피를 흘릴 것이니 이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한 은혜가 있고 죄사함을 받는 그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기념하는 그 예식을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월절은 그 문지방에 불을 피를 바를 때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른 인방과 문설주의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가죠. 자, 예수님의 피를 믿는 우리는 죄가 넘어갑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 백성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이것을 새로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이 백성들이 평생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행하게 하시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너희들은 기념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사건을 너희들은 잊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기억하고 영원토록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악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이 인류들을 위하여 이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박으시기 위하여 오늘도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영원히 남기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기념하기를 원하는 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성만찬의 예식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다처럼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고요. 세상 때문에 예수님을 뒤로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인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영원토록 기억하라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신앙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쫓아 오늘도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